연구원. 저는 수산지품 수산식품 연구원. 제 꿈은 수산지품 연구원이에요. 고독고독한 식감이 맛있어가지고. 집에 가서 보관할래요. 자, 이제 이거 김치찌개에다 딱 담고. 엄마한테 가서 그걸로 어묵이나 아까 레시피 받은 로제트 떡볶이 같은 거 해달라고 말해. 이제 집 가서 부모님이랑 같이 육수해서 이거 만들어 먹을 거예요. 유니폼이 약간 무슨 배에 있는 선장 옷 같아서 약간 좀 멋있었던 것 같아요. 부담스럽고 살짝 징그러웠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냥 조금 귀엽게 보이고 이제 거리낌 없이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수산물이랑 약간 친해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해산물에는 원래 관심이 많았거든요. 새우랑 생선이요. 꽃게나 미역, 물고기가 어떻게 와서. 생생하게 보니까 여름철 이제 수산물도 배우니까 또 새로운 물고기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더 생물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축구 선수예요. 수산물 먹고 힘내서 축구 국가대표 되겠습니다. 의사요. 수산물 먹고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겠습니다. 태권도 사범님이요. 수산물 먹고 물끈물끈 힘내서 사범님이 되겠습니다. 당연하죠. 엄마 아빠랑 앞으로 또 여기 또 놀러 올 거예요. 너무 추천. 추천해요. 한 번쯤 와봐. 얘들아, 희전이야 수산식품 연구소로 꼭 놀러와. 추천할게. 얘들아, 놀러와.